안녕하세요. 올림께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특강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옐로우 내셔널 파크라는 옐로우스톤 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회색 늑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 거의 꼭대기에 있는 늑대입니다. 굉장히 늑대는 뭐하다? 교활하다. 교활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는 메인 화면에 늑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메인 사진에 늑대가 들어갈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뭐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메인 사진도 늑대의 무리 좀 멀리 찍은 거 이런 걸좀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늑대는 굉장히 교활해.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어떻습니까? 까마귀도 뭐 어떤 책을 보면 까마귀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다음에 시체를 먹으며 굉장히 교활하다 뭐 이렇게 써놓은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 게 누굽니까?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새가 뭡니까? 앵무새하고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이 까마귀가 인지 능력이 좋다라는 거를. 뭐 아직까지 동물들이 완벽하게 우리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게 과학의 또 한계점입니다. 아직까지는 과학 수준으로는 지금 어떤 동물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라는 이별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옐로스톤의 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얘만 없어지면, 회색 늑대만 없어지면 우리에게 평화가 올 거야. 살기 좋을 거야. 얘가 와서 목축을 먹기도 하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 그래서 현상금을 걸고 어떻게 했습니까? 옐로우스톤에서 완전히 회색 늑대를 토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회색 늑대가 없어지니까 아니 만 평화롭고 동물들도 잘 살겠지 했느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초식 동물이 늘어나는 겁니다. 초식 동물 들소 뭐 노루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도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노루나 이런 초식 동물이 식물들 다 먹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옐로우스톤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원리를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으로 깨 부셔버린 겁니다. 뭔가 살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기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원리를 그냥 깨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회색 늑대를 보호해야 돼.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는 회색 늑대를 보호해야 돼. 그래야지만 옐로스톤이 살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옐로스톤이 어떻습니까? 가장 세계에서 동물과 식물을 보존을 잘해놓은 공원으로 인정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식이 없고 굉장히 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성직자들이, 지구가 돈다라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한테 욕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거의 막 처형시킬 듯. 갈릴레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막 절대로 지구는 돌지 않아.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되니까 저거는 타락된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우리 철학자인 베이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굴의 우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굴의 우상. 자, 동굴의 우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굴 입구에 있는 것만, 입구에 보이는 세상만, 이상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체적인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 동굴 입구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게 진리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동굴에서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넓고 굉장히 놀랍잖아 라는 걸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굴 속에 갇혀서 그 동굴의 입구에 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아집일 수도 있고 우리의 우물안 개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신께, 창조주께, 예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정말 처음엔 잘하다가 무너지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사 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맛이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아. 다윗왕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없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여기도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가 하여. 열왕기상 저자는 다윗이 기준인 겁니다. 다윗이 기준인 겁니다. 어떡합니까?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솔로몬도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도 다윗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로보암은 완전히 뭡니까? 우리가 왕을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뭡니까? 여로보암 같은 왕이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여로보암 같더라.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개판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 같이 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개판인 왕 하나 찾아보면 누굽니까? 연산군 아닙니까? 연산군. 연산군. 성균관 유학생들이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했더니 다 내쫓아버리고 거기다 1만 명의 후궁을 갖다 드리고 거기서 흥청망청 하면서 흥청망청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 흥청이 막 벼슬인데 거기다 벼슬을 주면서 흥청망청하게 대충대충 살면 나 종묘사직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어떡합니까? 왕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니까 일본이 쳐들어가서 임진왜란에서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고 또 인조 때는 어떡합니까? 또 청나라가 쳐들어 중립외교를 못해가지고 중립외교를 했어야 돼. 광해군처럼 중립외교를 했어야 되는데 중립외교를 못해가지고 막 거의 뭡니까? 조선의 그냥 바보왕들 뽑으라고 하면 뭐 선조, 인조, 뭐 연산군,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고종. 그다음에 여러분 그 세도 정치 때그 시리즈들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왕들. 이런 왕들이 어떡합니까? 백성들을 굶주리게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어떡합니까? 백성들 막 우상 섬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리더입니까? 교회에서 리더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회자입니까? 전도사입니까? 사역자입니까? 장로입니까? 우리 모두 다 자기 맡은 바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은 바에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과 정확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리더가 되면 어떡합니까? 백성들도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응? 여로보암의 아들 나다만 왕이 오르자마자 뭐 2년도 안 돼서 바사라는 이 부하가 그냥 찔러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왕 나다만은 별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로보암 하나님을 개거품 물고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아비암 우상을 개거품 물고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응? 아사 왕이 되니까 정신이 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이때 여로보암이 왕을 하고 있었고 이때는 아사 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절에는 예루살렘에 41년 동안 다스리니, 그러니까 41년 동안 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자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압살롬의 딸이더라. 압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기록자에 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뭐 그냥 어머니도 되고 할머니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그냥 할머니를 태우마마를 그냥 우리나라만 태우마마를 그냥 압살롬의 딸이더라. 마아가라.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가장 왕실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죠. 웃 어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 가야 해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우상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만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형무소로 아세라 상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어떡합니까? 패해버렸어.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시내가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이 아사 왕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꾸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성경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자꾸 자기가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넘어지더라도,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런 삶. 나의 고집에 빠지지 않는, 나의 삶의 고집에 빠지지 않는, 아마 옐로스테인의 늑대가 없어지면 다 살아날 거라는, 동굴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 동굴 입구에 있는 게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는, 이런 생각은 어떡합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윗처럼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뭡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우상에 빠져 있을 때.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미국 목회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바로 영향력, 돈, 안락함 이런 것들이 현대의 최고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위험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돈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권력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헤어나오지도 못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착각에 빠져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막 신당도 없애고 신당의 우상 숭배자들도 다 없습니다. 자,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우상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의 아버지의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그릇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잘못 착각하면, 뭐, 하나님한테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이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드리다. 하나님의 합당한 것을 드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뭐 했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이해타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옳다라고만 생각한 겁니다. 분명히 이해타산적인 건 뭐냐? 하나님보다는 분명히 사람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아마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공을 얘기했습니다. 성공. 성공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공이 가장 큰 뜻. 이 성공이란 단어의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칭찬받는 거. 지금 열왕기상 기자는 왕들별로 계속 얘기하죠.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다윗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다윗과 같더라. 여로보암만 같더라.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여로보암. 하나님을 멀리하고 샘플이 된 거죠. 이거는 최악이야. 이거는 최고야라는 샘플이 된 겁니다. 다윗왕도 뭐 인생이 막 엉망. 사울한테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자녀들 엉망이고 와이프도 아내도 엉망이고. 근데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한번 해보자. 요즘 자녀들도 내 마음 뜻대로 안 돼. 얘는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지? 여러분 자녀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성공이 아니라 자본주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돈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성공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행복합니다. 성공하지 않았지만 나는 평범하지만 나는 평범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교회 가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형제, 자매, 청년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일과 회사 일에 대한 균형, 공부와 또 우리 청소년분은 공부와 교회 일에 대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막 와서 교회를 많이 하는데 속으로 막 짜증납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좀더 내려놓는 거.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일을 좀더 내려놔도 됩니다. 교회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자,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관계인데 온라인 예배에 막 누워서 드리고 있고, 설교 듣다 딴짓하고 있고, 그럼 교회 가서 졸고 있는 거랑 뭔 차이입니까?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네. 교회에서 일도 안 돼. 교회도 집사님이네. 그래, 회사에 가서 술도 열심히 먹어. 아부도 해. 거짓말도 많이 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옥행 열차를 티켓을 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점점 여로보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세상을 사는 방법이야. 기독교인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회개하자. 회개하고서 똑같은 일또 반복합니다. 그게 회개입니까? 똑같은 일또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무릎 꿇었습니다. 그럼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교제 잘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의지력이 높을수록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전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에서 역대하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매 라마를 건축하여 라마를 건축했다는 게 아니라 라마란 도시에 거주하는 예루살렘 출입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라마를 무슨 화 시켰다? 요새화 시켰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도시에 그러니까 높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라마가. 거기에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요새를 건축했습니다.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사왕은 유다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아사는 누굽니까? 바아사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 사람들이 다 이동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국 곳간에 은금을 넣어다가 이제 아사가 어떡합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히 왔는데 이제 사람의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국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내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왕 시리아죠 시리아 왕 베하다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하자 우리 아버지와 계약하지 않았냐 내가 당신의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세운 약조를 깨뜨리고 그의 나라를 떠나게 하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결혼 문제나 직업 문제나 아니면 나의 미래나 아니면 자녀 교육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집니다. 좀 기도하다가 응답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여러분과 교제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옐로스톤에 늑대가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빠져 있는 겁니다.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서 지금 아상도 뭐에 빠져 있습니까? 그래, 이것만 막아주면 누가? 시리아가. 시리아가 이것만 막아주면 쉽게 말하면 이거죠. 뭡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다 돈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북한 도와주지 마라. 우리가 너에게 돈 줄게.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뒤통수 맞을지 모르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메섹 사람 시리아에게 왕 베아다에 보내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와 같은 나와 당신 사이 이렇게 약조를 맺은 겁니다. 국제사회는 다 뭡니까?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자국의 이익. 중국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누구였습니까? 송나라. 송나라가 가장 약했습니다. 왜 송나라가 약했습니까? 평화를 돈으로 샀습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서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에게 갖다가 다 돈으로 주고 그 평화로운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진 겁니다. 나라가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죠. 군사력은 약화되고. 송나라를 세운 태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 전에 있던 당나라가 군사력이 너무 강했더니 결국 그 군대가 왕의 칼을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를 약화시키고 돈을 주면서 평화를 유지하면 어떻게 할 거야? 평화롭게 유지될 거야. 근데 결국 군사력이 약화돼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사왕도 아사왕도 돈으로 평화를 살기 위해서 시리아에게 야야 우리 저기 어떻게 해? 저기 이스라엘 좀 북이스라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외국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걸 돈으로 해결해 볼까?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해결해 볼까? 아니면 영향력으로 해결해 볼까? 막 혼자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해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하사가 듣고 라마의 건축안을 포기하고 공사를 멈추라. 아사 왕이 온 유다문을 거느리고 바하살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재물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사를 건축하였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면 역대 16장 7절 12절에 보면 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다. 이제 아람왕은 왕을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영향력과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겁니다. 과거에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사람들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하고 리비아 막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힘들고 거대한 산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거대한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떡합니까?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힘입니다. 결국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지혜와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의지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역대하 9절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상하는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누구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를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권력과 권력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어두운 권세가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의 권세가 죄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사 여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탁기를 풍성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울림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